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드디어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며칠 만에 내렸지만 노아는 1년이 훨씬 넘게 그 깜깜하고 그리고 창도 없는 굉장히 투박한 집과 같은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전복되지 않고 깨지지 않으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 이 제조를 하는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부도 선박업자도 항해자도 건축가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물론 일생 동안 지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 사람들이 일생의 역작으로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평생을 들여서 그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 1년이 넘게 있어야 되었습니다. 창은 위로만 나 있고 그것도 살짝 나 있어서 빛이 약간 들어올 정도, 왜냐하면 그 하늘의 샘이 터지는, 그래서 비가 쏟아 붓는 그것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배가 방수 처리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시간을 요나의 고래 뱃속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일을 1년이 넘게 지내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불과 3일 만에 지금 넣다 빼는데 노아 자신은 1년이 넘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는 성경에 비해서 우리의 시련이 너무 짧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 이 옛 세상을 리셋하고 그리고 다시 걸으십니다. 정화하고 또 마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의 그 중간 거점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한 번 도약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 세계를 리셋시킬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유예의 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우짜란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그런 레이스, 하나님은 이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면 광활한 대서양이 나오고 또 육지에 갇혀있는 지중해가 나타나고 또 라인강, 마인강, 네카강 강들이 있습니다. 또 알프스 지역으로 가면 이 산정호수들이 있죠. 케닉스제라든지 산정호수, 고요하게 가라앉아있는 순수한 산정호수가 있고, 그리고 시냇물은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부글거리면서 시냇물들, 그리고 강줄기들이 이 석회를 품고 있기 때문에 회색빛으로 보이는 강줄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4분의 3을 물이 덮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또 이 중력과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위에 궁창과 밑에 물, 물과 물을 나눠 놓으신 그 가운데에서 그 중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물이 덮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의 양은 13억 3천만 입방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숫자예요. 상상은 안 갑니다. 13억 3천만 입방킬로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것만이 아니죠. 또 물은 그 외에도 땅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위 속에 스며들어 있고 예 그리고 흙 속에도 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물로만 된 게 아니고 그게 약 820만 입방 킬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바위 속에 흙 속에 지하에 담겨 있는 또 물 말이죠. 물이 끓기 전에는 막대한 양의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 물 속성들은 대단히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뭘로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안정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 물이 지구의 표면을 형성하고 있고 또 추운 지역에 빙하를 만듭니다. 아주 거대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빙하로 이 물은 고체를 형성하고 또 이 물은 화강암을 부드럽게 깎아내는 역할을 하고 깊은 협곡을 물에 의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강은 이 흙과 표토를 멀리까지 운반하고 그리고 때로 물은 강력한 폭풍우를 동반하면서 산꼭대기에 윤곽을 깎고 해안선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태풍이 오면 이 주로 남태평양 또 남쪽에서 이 발원하는 이 태풍은 아무리 작은 허리케인이라고 해도 이 50억 톤의 수분을 유발한다고 그럽니다. 이 물은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도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떡 닮았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지구의 수분하고 거진 상응합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년 전에 디지털 체중계를 하나 샀는데요. 거기에 올라서면 체중이 나오고요. 80.7kg.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난번 잴 때보다 마이너스 0.7 나오고 그 다음에 수분이 몇 프로인지가 나옵니다. 54.몇% 수분, 근육량, 뭐 신체 충실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즘 체중계에는 나오는데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의 몸을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흐릅니다. 큰 핏줄은 강물처럼 흐르고 작은 실핏줄은 개여울처럼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고 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 나일강,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모든 겐지스, 모든 문명은 이 물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이름도 프랑크족이 와서 이 항구, 이 포르트의 자리를 잡은 것으로부터 프랑크푸르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은 우리 모든 삶에 식량을 대고 교통수단을 대고 산업의 동력이 되고 그리고 관계시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건강과 생명을 공급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 가도 물이 있느냐,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가 거기에 생명이 가능하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오야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물이 존재하게 하느냐. 과학자는 그 이유를 따질 뿐이지만 그러나 이를 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이 마르고 그리고 갈증이 있는 이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물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석을 치고 거기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씩 나눠 마시면서 몇십 일을 버틴 전환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 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리셋하셨습니다. 안에서는 땅에서는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150일 동안 지구에 물이 넘쳤다. 아마 이 지구에 한 어디가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50일이 지나고 모든 생물들이 다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만 빼고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뉴타운, 뉴월드, 뉴패밀리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안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물론 뭐 지역 교회 모임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넘어서서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적 교회, 모두가 하나인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이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들 중에 지으신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새벽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뭐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위탁과 위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층을 만들고 걸러내느냐고요? 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순전한 모습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무슨 동아 마라톤 아니면은 베를린 마라톤 무슨 마라톤을 해도 분명히 층이 집니다. 엘리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분명히 대표자를 말하고 있어요. 대표자를. 소돔을 구할 사람은 10명의 의인입니다. 나머지는 죽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대표자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정표가 중요하다. 우리는 첫 열매가 중요하다. 첫 이삭이 패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 중에 구원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다른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리그, 빗나간 엘리트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와 건강과 생명과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이를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후회하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순종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말씀의 신앙입니다. 너에게 100%의 확증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웃습니다. 아니, 확증 이상의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확증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확증을 준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보장이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보장을 줄게. 내가 보장을 줄게. 도와주는 내가 보장을 줄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어요? 꼭 이런 말에는 이해가 안 되는 척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후원을 하고 내가 장학금을 주고 내가 자녀에게 정말 간이라도 떼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슨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리라는, 잘되리라는, 예,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야. 아니, 그 믿음은 내가 줄 거야. 그 보장은 내가 줄 거야. 헌신하는 내가 줄 거야. 사랑을 주는 내가 줄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께 보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50일에 물이 창궐한 그때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수탉이 울 때 슬피 울었습니다. 비통하게 울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내 진정을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이 아실 거야.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이죠. 그럴 거면 그 실수를 하질 말지. 그래 바보 천치 말미잘 멍게 아이고 등신 바보 내가 왜 그렇게 말했어. 아! 옛날에 이걸 고자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명일 목사님은요, 예, 저쪽에 슈발바가시 때 가끔 저쪽에서 소리를 막 질러요. 아 소리를 질러요. 누구야? 이명일 목사님이요. 왜? 아, 오늘 설교가 좀 안 됐다고 괴로워하는 거래. 아, 그 지나갔는데 거기서 소리를 아 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 가끔 그럽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순수하죠. 순수하죠. 네. 아, 왜 이게 안 됐을까? 저는 그럴 때 주로 들판을 걷습니다. 네, 들판을 걷고. 예, 원로인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가 안 된 것 같으면 만회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기도하고 내려오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실수가 마음속에 자기를 어둡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프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그래프를 이렇게 할 적에 물론 이렇게 경향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이 있는 것도 보지만 그러나 정점을 언제 찍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경향을 이루어가느냐. 어차피 그래프란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만 되는 것은 예. 거기에서 뭘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추이를 이끄는 것은 정점들입니다. 정점들. 그 정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점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과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게 악의 눈물이 아니라면, 짐짓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뭔가 이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내 안의 심리적인 트릭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름, 진정한 눈물,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때, 어릴 때 아이들이 분명히 사춘기잖아요. 조금 지나면 뭐 알지 못했던 욕망에 시달리고, 그리고 잘못된 유혹에 너무 쉽게 휘말리고 넘어지고,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풍노도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그러나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그 순수한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걸 주님은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잊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을 정점으로 찍어 놓는 거야, 정점으로. 금방 푹푹 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노아는 하나님께 숱한 정점을 찍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예.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한두 번 찾아가시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질문을 건네고, 그가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편에서 확증을 주죠. 그렇게 되므로 그를 제자 중에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교회 중에 교회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자부심이,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을 드리고 진정을 드린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일터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제가 기대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경제를 알아요. 물론 하나님 경제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이해관계, 이해득실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기도해야, 어떻게 신라우하게 기도해야 그게 응답이 될까요? 다른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 의존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주세요. 예. 일터 중에 일터,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 생각에도 그런 건 잘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평가하고 해주세요. 늘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노아를 다시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예, 하선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빠지고 일곱째 달 17일에 광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요. 물은 계속 줄어들어서 산봉우리가 보이고, 노아는 40일 후에 광주에 만든 창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이 까마귀는 히치콕의 새, 아주 불길한 새. 모든 이 썩은 시체를 먹는 게 이 까마귀인데요. 예,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하고요. 까마귀를 먼저 냈더니 왕래하고 있죠. 그런데 땅에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까마귀는 날아가는데, 물이 지면에 줄어들고 이제 살만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를 냈더니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더니,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강하고, 그래서 물이 벌써 빠지고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공기는 청량하고요. 생태계는 다시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 올리브 나무가 어디선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더 일주일 있다가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예, 그가 살만한 세상, 비둘기가 사랑할 세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땅이 말랐으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배에서 왜 내릴까요? 뭐 옛날에 어떤 시인이 뭐 왜 사냐건 웃지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먹기 위해서 사는가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아니면은 왜 배에서 내리나요? 물이 없고 이제는 땅이 닿으니까 내리는 거죠. 그 답을 노아가 줍니다. 노아는 내려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쌍이 아니라 일곱 마리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마리면은 뭐예요? 새 쌍 한 마리. 새 쌍 한 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의 제물,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씩을 구별해 놓았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예. 생명의 대속물로 그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르셨다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인 법칙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도 하시죠. 그러나 다른 모든 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감하고 또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은 자녀하고 일생 플랜 다 채워놓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일생 플랜이란 없죠. 가족에게. 그 대신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와 함께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땅에 내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그리고 왜 방주에서 내리느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 신자들 시간이 남으면 왜 요즘 교회 잘 안 보이시는데요? 아,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이건 교회 안의 교회고 그리스도인 안의 교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 안의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쁘니까 요즘 못 나왔습니다. 우리 그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대표할 수는 없어요.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나누면서 이끌어갈 그들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 생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까 저에게 거기에 답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맏아들 큰딸 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광야에 무리가 5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뭘로 먹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예. 빌립에게 믿음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난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면 다음 세대의 인구 절벽과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이 세상 우리가 함께 다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라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뜨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실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답습하고 하다가 지루해져서 아휴 이걸 또 해야 되나? 뭐 또 특세예요? 이웃초청이에요? 뭐 또 선교예요? 네.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미로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두근거림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예. 노아는 그 내 아들, 내 아내, 내 며느리와 함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그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셨다. 예,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똑똑히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울 때 기도할 뿐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할 뿐이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 어디다 채우셨을까요? 예, 아마 지구를 좀 찢어서 예, 그 안에 물들이 다시 스며들게 하시지 않았을까? 지구는 그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아의 삶 가운데 예, 시련은 왔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인내했고 그리고 그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노아가 실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증은 없었지만 그는 실패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이 감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인내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주를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셨어요. 예, 덮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은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래서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덮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속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방주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밖에서 닫혔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붙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붙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면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는 것이죠. 오라 가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하나님의 입에 붙어 사는 인생. 그런 이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 갈등하는 이에게 복이 없을지어다.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보장을 드리세요. 주님의 입에 붙어 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노아의 인내와 그의 믿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뭐 이 노아는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순종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를 예상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일관된 패턴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재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처럼 살아남아서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일 뿐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몇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예배자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예, 아 오늘은 찬양이 좋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지루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분명하게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죠. 그건 그냥 도시교회 신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죠. 주차 자리가 좀 나아야 될 텐데. 예. 그러나 내가 찬양대를 하고 안내를 하고 미디어 팀을 하지만 주일날은 차를 조금 내가 한 발자국 더 먼 데다가 세우고 그리고 발빠르게 가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래. 그리고 주님의 입에 내가 붙어 있기를 바래. 내가 사역하는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싶어.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이지만 찬양 인도하는 지사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힘들어하게 있으면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를 혹시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아멘 해야지. 그래서 반짝이는 눈으로 힘을 주고 함께 나가야지. 튜닝을 할 때. 그렇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시작을 하고 지휘자가 미리 헛박자를 한번 짚잖아요. 들어가라고. 어떤 지휘자는 몇 번을 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비박을 딱 줄 때에 찬양대원들이 숨을, 우리 서동기 집사님이 항상 자기가 숨을 쉬잖아요 앞에서. 하고 노래는 찬양대 가는데 숨을 자기가 쉬는지 몰라. 숨을 쉬라고 이렇게 앞에서 모범을. 그러면 첫음에서 이렇게 압력이 터지듯이 소리가 빵 나와야지 좋지. 거기서 새는 소리가 여기서 하나님인데 하하하하하 쏘알 태배식으로 하하하 나오면 지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꺼번에 딱 모았다가 빵 터지듯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막 앞에서 쫘르르 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야지 찬양대원들이 앞에서 찬양팀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처음부터 튜닝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연하대요. 아침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헌신자 아니라 목사님들, 부흥사들만 모아놨어도 아침 첫 시간에 나왔는데 분위기가 안 올라오는 건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는 예배자 중에 예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끌어올리고 긴장하고 반짝거리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선교지 오지를 갈수록 정말 오지게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예. 왜 거기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까? 예, 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진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은 데 가잖아요. 휴가지 가고 불편한 데 가고. 근데 불편하고 어려운 데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감동시켜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모두 다 올해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교회와 주의 종과 그리고 선교와 이런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둔 분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집이 넓고 온 교인이 가서 그리를 할 만큼 넓은 뜰에 있는 집에서 살기를 바라요. 예. 뭐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느냐고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버킹엄 궁에 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게 공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얼마나 어떻게 잘 살죠? 예, 그들이 여왕을 위해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 군주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역사와 왕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영국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표자로 아담에게 에덴을 집무실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사업에 성공하면요 멋진 집무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헤드쿼터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멋진 수트를 입고 그리고 멋진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저는 찬성해요. 물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명예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인내하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을 방주에 넣으시고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방주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